안녕하십니까. 박주승 코치입니다. 오늘 강의는 서브 교정 7번째 시간, 프로 트로피 포지션 만들기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좋은 서브는요, 손목 스냅도 잘 들어가고, 채찍 스윙춤처럼 약간 그 순간적으로 스윙 스피드가 잘 나오는 서브를 우리가 더 좋은 서브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통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엘라스틱 에너지를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엘라스틱 에너지가 뭐냐면요, 그 바이오맥에서 예전에 제 강의에서 봤듯이 근육을 꽈다가 마지막에 푸는 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인체는 1초가 지나면 이 꽈다가 푸는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수들이요, 모든 근육을 쓰지만 이 손목 근육을 이렇게 라스 세컨에 이렇게 까지려고 미리 이렇게 제껴두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조코비치나 페더러나 서브를 잘하는 선수들은 다 라스 세컨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제껴주면 됩니다. 예. 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손목 스냅도 들어가고 조금 더 스윙 스피드를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브를 강의할 때 항상 롤 모델을요, 저는 조코비치로 잡습니다. 조코비치가 정말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너무 좋은 롤 모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조코비처럼 제가 서브를 잡을 건데요. 먼저 그 트로피 포지션을 먼저 만들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 90도, 겨드랑이 90도, 라켓 힘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세워서 라켓이 이렇게 나가면서 제껴지면서 치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요, 요 준비 자세로 라켓 팁이 옆을 보고 준비할 건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숄더 인터널 로테이션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숄더 아우터널 로테이션이 백스윙이고요, 숄더 인터널 로테이션이 포워드 스윙입니다. 그래서 스윙 궤도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백스윙, 이게 포워드 스윙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걸 했었으면은 요렇게 준비할 겁니다. 팔꿈치 90도, 겨드랑이 90도, 라켓 옆에 보고. 그리고 이게 잘 됐으면은 45도로 떨어뜨릴 겁니다. 팔꿈치 각도는 똑같이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라스트 세컨에 제껴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이제 됐으면요, 삐 포지션에서 이 트로피 포지션을 만들어서 넣으실 건데요. 그때 이 동작을 보통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사이드 레트로레이즈로 감을 표현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손을 드는 게 아니고 이 팔꿈치를 이렇게 어깨 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쭉 들면서 이렇게 어깨 근육 운동하는데요, 이 팔꿈치 드는 느낌이 손을 떨어뜨리고 사이드 레트라듯이 팔꿈치를 이렇게 들면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90도, 90도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서브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으로 들 건데요, 그 먼저 그 머슬 메모리를 위해서 섀도우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서브를 넣겠습니다. 항상 이 세 개의 사이클로 연습을 하면서 제가 그 우리가 그 머슬 메모리를 만들면서 서브를 교정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됐으면 이제 서브 넣겠습니다. 네. 그런데 꼭 굳이 토스는 안 하셔도 그냥 섀도우만 트로피를 두 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되시면 또 1m 뒤로 나가고, 되시면 1m 뒤로 나가고, 되시면 1m 뒤로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이스라인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실 때 꼭 이걸 머슬 메모리 드릴을 해야 되냐, 내가 이거를 인지를 안 하고 내가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은 이 섀도우나 이 그 트로피 포션 이 버티는 드릴을 한 번?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당분간은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하셔야지 내 그동안
그 서브 넣었던 머슬 메모리가 지워지고 새로운 머슬 메모리가 들어갈 겁니다. 해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